한 통신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를 통역해주는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우선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까지 통역이 가능한데, 엄민재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화로 해외 호텔을 예약하는 상황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에 아이들 두명 포함해 총 4명인데 예약 가능할까요?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a total of four people, including two children, for Christmas on December 24th? 2초 정도 지나니 상대에게 영어로 통역된 말이 전달됐습니다. We have a suite room with two twin beds for $400. 트윈 침대 두 개가 있는 스위트룸이 $400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어로 답한 내용도 한글로 통역돼 전해집니다. SK텔레콤이 공개한 실시간 전화 통역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했고, 일단 아이폰에서 앱을 깔면 사용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도 개발 중입니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까지 통역이 가능합니다. 관광 분야에선 AI 통역 서비스가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화면을 사이에 두고 관광객과 안내소 직원이 말을 하면 Hello, toilet ada di mana ya?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통역돼 화면에 뜨는 방식입니다. 관광지에는 아무래도 그 나라 언어로 된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모아서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야지 인식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 역시 이미 수년 전부터 AI 통역 기술을 개발해 태블릿이나 휴대전화, 증강현실 AR 안경 등을 통해 통역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공개할 신형 스마트폰 안에 AI를 탑재해 별도의 앱이 없더라도 실시간 통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AI 기술은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 그만큼 세상도 빠르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SBS 엄민재입니다.